이분은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뭐 얘기 좀 준비해 오셨죠. 어떤 예. 얘기인가요? 네. 한동대 청소 용역 업체랑 계약을 맺고 근무해온 환경 미화원 노동자분들께서 지난 6월 30일에 14명이 계약이 종료됐고요. 그리고 8월 31일에는 강의실 건물 청소 노동자 19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33명이 이렇게 해고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한동대와 용역 업체 간의 그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동대는 올해 그 1학기 기숙사 운영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돼서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해 줬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당장 기숙사비에서 운영하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됐고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하필 계약 기간이 그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 환경미화원 측은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단 해고하지 말고 좀 고통 분담하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여지가 있음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재고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해서 통보 한 것은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하는 한동대의 횡포와 그리고 부당해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학교 앞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간접 고용한 그 고용업체죠. 네. 예, S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S사 측이 주장에 의하면요. 한동대와의 협력서라는 문서가 있답니다. 그 협력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 주장은 이제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학교 직원과 근로학생들을 동원해 이제 우리는 청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장 2학기에도 기숙사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S사한테 용역업체한테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개선한 대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본인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S사에서는요, 그 일방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렇게 구두나 어떠한 이런 갖춘 형식으로 자세한 이런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 그 요청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담당자가 구두로 비슷한 의미로 얘기한 것만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효력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그 항동대 측에서는 S사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약 종료 그리고 고용 불가 사실을 알렸고 특히 이제 6월 30일 날 그 14명 계약 종료한 그 사람들의 건에 대해서는요. 고용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달라고 세영 측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이 계약 해지는 어쨌든 이루어졌고 계약 해지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서로 한동대 측은 용역업체다, S사다. 그리고 S사는 한동대 측이 아무 말이 없었다, 얘기를 해도 구두로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짬은 어쨌든 계약이 종료된 것도 문제지만 예.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혀 환경미화원분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 이 그 인력 관리 업체 S사 말하자면은 예. 이제 하청 업체 아니에요? 예. 이쪽은 지금 노동자분들하고 한 편입니까? 노동자분들을 위하는 척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노동자분들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각 언론에서는 그 14명 그 6월 30일에 이렇게 계약 종료되신 분들 포함해서 14명이 실은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으세요. 아, 그런 이유로?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동대 측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걸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재정 문제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이렇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동대학교에서 그 환경미화원 분들 이슈가 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예, 여러 번 네. 있었죠. 아, 예. 다른 대상으로? 예. 과거에 한동대에서 그 동성애 문제로 징계받았던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학교 측에 좀 밉보였던 거는 이렇게 환경미화원 분들 편에 서서 네. 뭐 직고용을 좀 주장했다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정말 어렵습니까? 한동대 지금 사정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숙사를 8동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금 1학기 기숙사 운영을 다 전액을 환불해줬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기숙사 한 1,8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인 거고. 아니, 기숙사가 예,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기숙사 비용을 낼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또 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할 역할이 있고 그럴 텐데 그 왜 그분들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숙사 비용을 환불해줬고 돈이 없다는 이유겠죠. 예, 그런 이유. 아니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숙사 운영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한 몇 달간 쉬시라. 물론 그 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른다고 같지 않잖아요. 예. 어? 당신 이제 그만둬라. 언젠가 다시 또 그런 노동자들의 손을 필요로 할 텐데 그냥 그만두시라. 이게 타당한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고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언제든 누구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니 법으로 가면은 사실 이 노동자분들이 이길 길은 많아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고 또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는 그런 한동대에서는요. 법적 정당성이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도 가져야죠. 예. 또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면은 뭐 그렇다면은 거기 합당하게 야, 그 기독교 학교는 뭔가 다르더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이런 걸 심어줘야 예. 기독교 학교를 표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제가 너무 큰 기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 여기 이사장이 어쨌든 오늘의 교회 이제 이재훈 목사잖아요. 지금 반동세운의 운동이 쏟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나 재력을 재원 같은 거를 좀 이런 데다 쏟으시면 안 되나 차라리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이 그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학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또는 이런 기업과 이런 그 노동에 있어서 갑을 관계에 놓인 그 을의 위치에 놓이신 분들을 단순히 인력과 재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계도 있고 삶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린 고용 주고 돈 없으니까 그냥 잘라 이런 단순한 이 자본 논리가 아니라 이분들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학교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재반 업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당연히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비난 여론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왜 하필 민주노총 예, 가입돼 있느냐는 이유로 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민주노총은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거의 그 마귀 취급 받기 마련이거든요. 노조 자체를 교회나 목회자 분들께서 기독교에서는 되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징적이 아니라고 예,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계약 해지 만료 기간을 이게 기회로 이분들을 제거하듯이 자른 게 아닌가. 오죽하면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대 그 학교 측에서 충분히 자성을 하고 한 번 더 이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해지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법을 초월하는 교회. 그거는 법을 막 어겨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법이 이만큼이라면은 그 이상의 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 벙커원 교회 자랑을 좀 하자면은 벙커원 교회는 사실은 뭐 1단계면은 우리 교인들이 뭐 그 모이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 우린 모이는 예배 재개하면 돼요.
그러나 2단계가 되든 2.5단계가 되든 우리는 30주 연속으로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 지속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겠어요? 사회의 어떤 규칙, 규범보다도 더 강하게 이 방역, 자기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법의 보호만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신리를 챙기겠다라고 나온다면 이러면 하나님의 학교를 표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름이 헐거워지겠어요. 뭐 그렇게 워십만 하면 뭐해? 일상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이거 어떻게 지금은 이제 뭐 이분들 이미 해고 당하셨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예, 사실상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노동자분들께서 좀 불리하신 상황입니다만 이게 세간에 너무 많이 이런 고용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특히 기독교 사학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한동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몰찬 태도를 취하니까 이거에 대해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성 중이신데 그래도 한 번 더 학교가 좀 재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네, 뭐 좀 코로나 상황도 좀 나아지고 그러면 이런 분들 좀 소상수범에서 직고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이제 정리해고 할 때는 되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채용할 때는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직고용이 아닌 노동자들의 경우도 그렇게 해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분들한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다시 쓰는 날에는 여러분들의 노동이 필요한 날에는 여러분들을 다시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신뢰를 좀 보여주고 당신들 아웃! 뭐 불만 있어? 법대로 해! 이게 무슨 기독교 학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교회가 그 재단 이사회의 이사장이라면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심정으로 이분들을 돌봐야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이재훈 목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목회의 그런 길들을 돌아보세요. 과연 정도를 걸었는지. 네. 그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프로그램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